울진에서 충남 서산 간 총연장 340km의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추진 작업에 경상북도와 충청남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합류했습니다. 경북과 충남북은 3명의 지사 명의로 작성된 공동 건의문을 통해 중부권 동서내륙철도가 경북 동해안 교통망 확충과 서해안 물류기능 강화, 청주 국제공항 접근성 향상 등으로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철도 통과 12개 지역 시장군수 협력체 대표들도 지난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동서내륙철도의 3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.